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경찰 간부 시험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채용 시험에서 아마 경찰 시험에 헌법이 처음 추가됐기 때문에 아마 참, 좀 낯설 거예요. 그래서 간략히 일단 제가 이제 일단은 학비계 법학원에서 이제 헌법책을 썼습니다. 아마 전문적으로 경찰 헌법은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제 헌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일단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너무 물론 철학적 측면이 많이 있는 것이 좀 추상적으로 규정된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처음에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헌법관에 대해서 가령 켈진의 법실증주의라든가 옐리네크, 그다음 결단주의의 바로 칼 슈미트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합주의이론에서 보면 스멘트라든가 해벌레, 헤세, 이 이론들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자, 우리 이제 경찰 헌법이죠. 이 헌법은 일반적으로 일단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행, 행시라든가, 그 다음에 7급 일반직, 9급 국회 사무처 직원들, 그 다음에 경찰 경정 승진용, 이런 문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경찰 시험에 처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처음에 부담갈 겁니다. 근데 부담 전혀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말이죠. 그거에 맞게 공부해야 돼요. 이 주관식은 글자도 주관식이야. 그래서 주관이 개빼도 돼요. 무슨 얘기냐? 뭐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헌법 제10조에 만약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갖는다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논하라 할 때는 학자들 견해 소수든 다수결이든 자기 주관에 맞게끔 딱 포인트를 잡아서 일관적으로 쭉 지술하면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객관식 문제는 주관식과 달리 객관식은 주관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통설 내지는 학설 거의 안 나옵니다만은 판례. 이때 판례는 넓게 헌법재판소 결정도 판례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헌법이기 때문에 주로 헌법재판소 판례 위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공부해야 돼요.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답이 틀리죠. 그래서 이번에 경찰 헌법 쓰면서 바로 객관식 문제, 어떤 수험서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용이기 때문에 주관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백, 어떤 미백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 여러분 널 정확히 공부한다 해서 어떤 개념의 철학적인 측면에 굉장히 깊숙이 해서 말이야 공부하다 보면 아마 1년이 지나도 헌법을 여러분 자신 있게 자기 거화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 중심은 말이죠. 강의 중심은 일단 당연히 조문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판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판례 중심이에요. 그 헌법은 크게 나눠보면 바로 총론, 그 다음에 강론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헌법의 총설, 총론에서 보면 각종 헌법관이라든가 쭉 헌법의 기본 질서라든가 기본 원리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제도 보장이라든가 헌법관이라든가 이런 게쭉 나올 것이고. 근데 시험 문제는 만약에 사실 문제다. 어떤 사법고시,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법행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0문항에서 거기서 한 많이 나오면 네 문제입니다. 거의 안 나오고요. 다만, 기본권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헌법 전문도 헌법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포물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나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찰 시험은 범주가 주어졌습니다. 아마 경찰 시험에 처음 이게 도입됐기 때문에 그걸 배려해서
시험 범위를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점을 어디다 둘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그냥 제1편, 최근 최근 1편 대한민국의 총설, 총론, 총설 이렇게 써놓고 제2편 들어가면 기본권, 그렇습니다. 원래는 3편까지 통치구조까지 하면 좋은데 통치구조는 여러분 시험 범위에 바뀝니다. 거기는 지역적인 사항이에요. 또 통치구조는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쉬워요. 암기사항이 많을 뿐입니다. 근데 시험 범위에서 우시험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꼭 아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기 전에 볼까? 우리가 집을 짓다 볼까? 집을 짓 때. 만약에 집을 짓 때 한 방을 가지고 완벽하게 쳐서 올라간다면, 이 완벽을 기한답시고 말이죠. 방 하나 짓는데 이러면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뼈대부터 갖춘 다음에, 가령 2층 집을 짓는다면 1층, 2층 뼈대를 딱 잡은 다음에 하나씩 이제 이렇게 좁혀가야죠.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처음부터 완벽을 기하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뭐 교수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하지만은 자기도 이제 관련돼서 공부하다 보면 연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수 참 능력이 대단한데 너무나 철학적인 측면 너무 깊숙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수 없어요. 대화할 때는 풍부합니다만은 이게 헌법을 1년 가도 1회도 갈수 없습니다. 그런 공부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당부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정 궁금하면 요즘은 이제 각종 전화기도 발달했기 때문에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 카페 가서 이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언급한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하면서 주로 조문과 판례주로 강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본권이 80%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기본권도 총론과 강론을 나눌 수 있는데, 총론하고 강론에서 80% 나온다는 거, 기본권. 그냥 여기만 공략하시면 거의 될 겁니다. 기본권 파트에는 이제 총론 파트가 있고요. 강론 파트가 있습니다만은, 총론에서 기본권의 주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권에 대해서 이제 주체, 시험에 꽤 나올 수 있고요. 기본권의 효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권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상충,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중점을 두실 것이고요. 약간 이게 좀 난해하고 어려워요. 근데 강론 파트에서 보면 바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포괄적 기본권이죠. 포괄적 기본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1조 평등권도 포괄적 기본권이라래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중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분석하면 바로 강론에 보면 자유권적 기본권. 이 자유권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떤 갖춰지기 이전에도 인간은 자유권, 자연권적 기본권이 자유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것이 이제 근대 국가가 나올 때 여러분들 공부할 때 형법 배우지 않습니까? 그걸 알면은 전제 국가, 왕정을 타파시하고 이제 공화국을 만들면서 민주 국가가 되면서 바로 기본권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데 그때는 독재에 맞섰기 때문에 자유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이 가장 중시했습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흐르서 현대적 헌법은 더불어 사는 사회, 인간답게 생활할 사회,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같은 거, 그래서 생존권적 즉 사회적 기본권이 오늘날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된다는 측면은 바로 자유권적 기본권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소득 재분배라든가 생주구조 기본권이 이제 추가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구조 기본권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생명권이라든가 신체 자유, 신체에 대한 기본권. 이것이 자, 사람의 생명이 있는 다음에 기본권을 논할 실익이 있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본권은 전제 조건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기본권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시합니다만은, 다만 여러분 시험에는 부담감이 없는 게 형사법에서 주로 다룹니다. 중복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주의라든가 적법조처를 위해서 뭐 미란토 원칙 고지라든가 진술거부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장실지심사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구속적부심사권이라든가 접견교통권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접견교통권은 바로 피의자 피고인의 주로 피의자지만 피고인의 컴퓨터 권리지 변호사의 권리는 아닙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상 접견교통권 이게 제한적으로 법적인 거지 기본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건 형사부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금방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정신영역입니다. 정신영역. 정신영역에 관한 기본권 중시해야죠. 가령 양심의 자유라든가 헌법 구조 몇 조까지 나올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라든가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가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가 그 다음 학문 예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영역의 자유가 경제 영역에 대한 자유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근대 국가 딱 출발할 때는 절대적인 재산권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사회 국가 원리가 적용되면서 뭐 소득의 재분배 같은 거, 사회 보장 제도 같은 게 나오면서 서서히 바로 경제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재산권이 시험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그다음에 바로 또 뭐가 있습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거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 영역, 경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령, 뭐, 나중에 이제 배우면 되지만 이걸 읽을 필요는 없어요. 확연히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개괄적으로 첫 스타트 오리엔트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나눠준 게 있을 겁니다. 이거 이제 강의용이에요. 이것은 기본서고요. 아마 기본서는 여러분 시험법에 딱 맞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어디쯤 보느냐면 페이지 보면 쭉 가다 보면 여러분들 페이지를 여기 안 매겨 놨네요. 페이지를 안 묶여 놨는데 간략 정리해서 사회 국가 원리에서 보면 거기 있는데요. 바로 사생활 영유의 자유. 그렇죠. 사생활. 갑자기 이게 안 떠와서 사생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면 인간의 인격권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사생활 비밀과 자유라든가 주거의 자유라든가 주거는 어떤 영역성, 그다음에 통신의 자유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조금 더 배우겠지만 나중에 보면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인데 여러분 공부할 때는 생존권이라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 재판청구라든가 또는 청구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배상청구라든가
총사부성총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적부조총괄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배울 겁니다. 피해자, 범죄 피해자, 구조총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참조구조기본권 배우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서 기본적 가치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죠. 전통적 의무가 대표적인 게 국가를, 바로 국토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국방의 의무라든가, 납세 의무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의무 같은 게 대표적인 게 교육 의무라든가, 근로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 배울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오늘 첫 스타트 어디 들어가냐면 기본서가 바로 교재 10페이지입니다. 기본서는 여기 우리 합기법학원에 가면 바로 수험소물이 있어요. 거기서 구입하면 됩니다. 아마 책값은 싸게 책정됐어요. 10% DC 돼갖고 아마 18,000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기본서 10페이지 제1장 헌법소론에서 보면 1절 대한민국 헌법 전문인데요.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행이든 가령 변호사 시험이든 그다음 7급이든 9급이든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헌법 전문하고 그다음에 본문이 있죠? 이게 헌법전이야. 원래 헌법전문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 각국을 나중에 보는 것이고 간결하게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최초로 헌법전문을 만든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은 헌법전문에 대해서 법적 성격을 인정치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만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나중에 그런 걸 이제 참작하시면 됩니다. 공포부는 바로 이 헌법을 국민의 투표에서 개정시킨 다음에 널리 국민에게 알리기 때문에 공포문은 헌법전에 포함될 수 없어요. 그런 것은 나중에 보면 되고요. 헌법조문이 처음에 많이 나오는데 일단 첫째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꼭 숙지에서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속편해요. 헌법조문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꼭 암기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자, 볼까? 헌법조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헌법조문은 끊어지지 않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그렇습니다. 쭉 이어지고 한 문장으로 되기 때문에 최종 보면 국민투표에 회부해서 국민에 의해서 개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주어고요. 마지막에 국민에 의해서 개정한다가 이게 마지막 수로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좋아요. 그 다음에 바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 법통, 이게 정통성이라는 겁니다. 정통성.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보기를 하고, 법통과. 그 다음에, 불의한 거안.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국의 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그 다음에 바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사회 필수과 불의를 타파하여 하여 뭐 조사 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며 그러니까 자율과 조화 속에 자유민족 기본 질서를 더욱자 들어가야 돼. 더욱 공고히 하여 해야 되고 하며 좋습니다. 이걸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해도 의자 들어가도 영역에 있어서의 각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권리와 책임에 따르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여기 약간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보고자 아 여기 이게 빠졌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일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이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바로 안으로는 국민 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그다음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7년 7월 12일 제정되고 8채 거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내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렇게 끝났어요. 자, 예, 쓰다 보니까 이제 길게 됐는데, 제가 왜이 얘기냐면, 처음부터 공부할 때는 이거 암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암기사항이니까 쭉 암기해놓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이제 분석해야 돼, 우리가. 일단, 유관 역사에 빛나는 전통, 하면, 전통에 빛나는 전통이면, 역사, 전통, 이러면, 어떤 문화 국가, 문화와 관계되죠, 문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상, 기본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문화 국가 원리를 지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주체는 바로 우리 대한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이죠, 주권자. 국민이 주권자다. 국민 주권자. 이 사람에 의해서 복은 튀엄은 국내에 개정한다. 개정권자. 그래서 국민이 그 말은 개정권자야. 개정권자하고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만은 국민 주권을이 재정권자와 개정권자는 같은 의미인데 재정권이 더 위에 있냐, 개정권이 위에 있냐, 좀부터 다 설명할 겁니다. 재정권이 위에 있죠. 같은 개념이지만. 그 다음에 3.1운동에 이런 것은 역사적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3.2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정통성이라죠. 계승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바로 계승하고, 그 다음에 조국의 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에서 정책 수립한 될 때는 건 다른 헌법 본문에 있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국가, 평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여기도 보잖아요. 바로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 국제평화주의죠. 국제평화. 그 다음, 우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것. 좋습니다. 평화통일 원리. 그 다음에 정의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해하고 민족 단결을 공고해야 한다 했지 민족주의를 언급하는 거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표출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가 언급됐다면 X가 되겠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폐쇄과 불의를 타파하여 이제 가로쳐갖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일반 행정직 법원 행시라든가 변호사 시험 같은 건 이걸 가지고 다음 기술 중 기억 니은 표시해갖고 틀린 거몇 개냐, 옳은 거몇 개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유와 조화 속에 자유민족 기본 질서를 공고하고 자유민족 기본 질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균등히 한다니까 평등.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평등. 헌법 10조의 평등권 같은 거. 평등.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그 다음에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숙해야 하여 안으로는 이게 중요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취한다는 것은 균등한 향상이라는 것은 소득 재분배 같은 거예요. 이게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사회적 기본권. 그래서 사회 국가 원리를 언급한 거예요. 국가 원리. 그 다음에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 이게 국제 평화를 국제평화주의, 국제평화 원리를 바로 선언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바지 해결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그 다음에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거쳤다? 자, 1947년 7월 10일 제정됐다는 건 연역이 나왔고요. 헌법이 몇번 개정됐냐? 일단은 8차에 거쳐서 개정된 헌법을 절차가 있어요.
절차는 바로 법률에 의해서 그 구체화시켰습니다. 제도상 국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130조 보면 국회 의결 거칠 때 그게 있어요. 130조 보면 그래서 국민에 의해 개정한다. 이게 헌법 130조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걸 암기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건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헌법을 처음 공부할 때 일단은 공포를 버려라. 처음부터 욕심을 갖지 말아라. 비워라. 마음을 비우고 그냥 여기서 언급되는 거 차근차근 그날 배운 거 보다 보면 나중에 윤곽이 보입니다. 이 빈 공간, 미백의 어떤 그 효과는 상당히 큰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간단히 설명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책에 OX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조만간에 책으로 나올 겁니다. 이것도 강의, 이건 헌법 강의용이에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보는데 그날 배운 거에서 내가 얼마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 배웠다 성취도를 독려하고자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다 끝나면 아마 제가 보기엔 150페이지, 200페이지 정도 양이 될 겁니다. 이게 책으로 또 나올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지우고, 그럼 헌법 전문에 대해서 바로 법적 성격을 인정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 공략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다고 말이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헌법은 사변적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이고, 철학적이며 규범적이다 하면 오 충격받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다음 헌법은 참 추상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인간에서 존엄과 가치가 지면 행복 추구한다. 너무 추상적이야. 그러나 각종 법들은 민법 같은 것은 조건 규범이죠.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요건이 안 발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무효죠. 형법 같은 금지 규범으로 되어 있죠.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 이게 살해하면 어떻게 처벌하겠다 딱 구체적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약간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보겠습니다. 자, 헌법 전문에 대해서 학설 보겠습니다. 가급적 학설 얘기 아닙니다. 학설은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학설에서 법적 성격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법적 성격. 학설을 보면 긍정설과 소설이 있습니다. 부정설이죠. 통설은 긍정설이야. 법적 성격이 있다. 그렇습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 보면 법적 성격 인정합니다. 그래서 법적 성격, 법이라는 것은 규범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 규범으로서 나중에 보지만 재판 규범성이 있는 겁니다. 재판 규범이 되는 겁니다. 재판 규범성이 인정돼요. 이런 것이 각종 7급, 9급이라든가 변호사 시험, 그다음 법원 행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첫 스타트 끊을 때, 헌법 전문도 우리 헌법에서 판례는 법적 성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재판 규범성을 띈다나 요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좀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헌법 전문은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법적 성격 띄고 재판 규범성을 띄기 때문에 그럼 헌법 전문에서 구체적인 기본권, 이때 기본권 잘해도 하위 법령에서 나온 법률에서 기본권이란 말을 안 씁니다. 헌법에서 기본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 기본권이 이게 인정되는가? 판례는 인정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법적인 성격은 띄는데, 재판 규범성은 되는데, 가령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본과 뭐 문제 있기 때문에, 그걸 3.1운동, 이 법통, 일본에 대해서 그걸 소송을 제기했다 치자고요. 내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이
구체 인정될 때만 기본권이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권이 이제 헌법재판소법도 아셔야 돼요. 48조 위헌문심자라든가 그 다음에 68조인가요? 62조 몇 조까지는 몰랐습니다만은 68조면 헌법 소원이 있습니다.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헌법 소원할 수 있다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구체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좀 이따 이제 책을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헌법 조건은 볼까요? 일단은 바로 최고 규범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럼 볼까요? 우리 국가 권력은 어떻게 돼요? 국가기관, 국가 권력 같은 말이 국가기관은 그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의 기관들이 쭉 있겠죠. 그럼 최고 규범성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도 이 최고 규범성을 준수할 의무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바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 때도 헌법의 최고 규범성, 헌법 전문에 대해서 그 정신을 받아야 됩니다. 이어받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건 유연성이 여부가 되겠죠. 사법부도 재판할 때 바로 법령 해석, 법률, 법령 해석할 때 기준이 되고 해석 기준. 그 다음에 사법부 때 이제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대부분을 최고법원 하면서 각 법원도 헌법 해석하고 집행할 때 되는 것이고요. 행정부는 정책. 행정부는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의 방향에 대한 지침이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왜? 기속력, 규범성이 있기 때문에 규범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좋아요. 요 정도만 간단히 본 다음에 지금부터 책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부려갖고 완벽해하려 하지 말고요. 자, 하나는 보겠습니다. 교재가 없는 학생들은 저거 하는데요. 자, 뭐죠? 교재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전문에서 언급했고요. 의 및 구별해서 뭐라고 써놨냐? 헌법 전문은 헌법 본문 앞에 앞전자니까 전문 성으로서 헌법의 지도 이념 어떤 이념이라서는 가치관 이념 좋습니다. 구체한 문장으로서 헌법이 어떻게 성립됐다 유래 1947년 7월 12일 날 제정됐다라는 유래가 있고요. 그다음 헌법의 제정 목적 같은 거 그 다음 기본원리가 쭉 있어요. 이 기본원리가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경찰 시험에서 기본원리는 꼭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기본원리에서 나올 게 최소한 3문제 정도 될 겁니다. 전문까지 하면서 4문제 정도. 그 다음 헌법의 제정까지 명시됐죠. 아까 바로 유구한 전투에 빛나는 대한국민이 개정한다. 그래서 개정까지 국민이야. 좋습니다. 그래서 구별 개념 보겠습니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헌법 전문도 바로 본문과 합쳐서 헌법 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전의 일부가 아니라 공포 일부 아닌 공포문과 구별한다고 공포문은 헌법 전의 아니죠. 그다음에 헌법 전문이 반드시 헌법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각국마다 보면 헌법 전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좋아. 참고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방금 전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헌법조문의 규범성 인정 여부 판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규범성 인정한다. 학설은 대립이 있는데 긍정설이 규범성 인정 것이 바로 통설이고요.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 사건 번호는 사건명은 2004년도 헌마 589인데요. 2005년도 6월 30일 날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자, 법적 성격, 그 다음에 최고의 규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기본권,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되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헌법은 국가유공자를 인정하여
인증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렇습니다. 헌법은 전문에 보면 뭐가 있냐 그런 대신 3.2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이인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법통을 계승한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왜 주권자 치고 국민들이 직접 여기 명시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해서 이건 지도 올리고 따라야 됩니다. 그럼 국가는 그건 따로 의무가 있으니까 바로 유공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인데요. 선언 언더라인. 그래서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가지고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 안 된다는 뜻이 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응분을 예우할 하야 할 의무는 있는 거야. 왜? 기본 방침 모든 국가 권력을 기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헌법 전문에 대해서 미국이 최초로 규정했는데 미국은 바로 규범적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전의 규범초력의 내용 볼까? 최고 규범성이다. 헌법의 최고 높은 가치 있는 규범이야. 그래서 최고 규범성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도 따라야죠. 여러분, 이제 각종 이제 법들을 보면 형법 같은 것도 어때요? 국민들의 생활 규범, 행위 규범 준칙이 되는 것이죠. 헌법도 최고 법이기 때문에, 규범이기 때문에 국가든 국민이든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헌법 개정의 한계가 있죠? 자, 헌법 개정의 한계 볼까? 자. 그럼 헌법 개정권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헌법 개정권자는 국민입니다. 이 국민 주권을 위해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나중에 배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걸 명시했고 모든 권력이란 말은 입법, 사법, 행정의 어떤 권력은 우리의 간접제 방식 선거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정당성을 유임해주면 그분들이 주권자의 의사를 결정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헌법 개정권자가 국민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헌법 제정권자도 국민이죠. 헌법 제정권자도 국민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굳이 얘기한다면 헌법 제정권이 더 높으냐, 헌법 개정권이 더 높으냐,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헌법은 함부로 전문도 마찬가지죠. 전문이, 헌법 전문 몇차 개정했습니까? 헌법 전문은. 헌법 전문 내용은, 전문은 네번 전문이 바뀌었어요. 5차 개정 때, 5차 개정은 바로 제3공화국이죠. 박정희 대통령 당시 3공화국. 아마 1962년입니다. 그 다음, 7차 개정. 이것도 제4공화국이죠. 박정희 대통령 당시죠. 유신헌법. 1972년입니다. 헌법전문이 4번 바뀌었는데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 8차 개정. 이때 8차 개정은 전두환 정권 당시입니다. 제5공화국. 12.12 사건 때문에 이제 전두환 정권 작권부터 이때가 198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차 개정이 바로 제6공화국입니다. 이 공화국이라는 것은 군주가 없다는 뜻이에요. 공동체 화합국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1987년이죠. 노태우 대통령 당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이 바뀔 때 뭐라 했냐? 헌법 조문은 재정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합의된 최고 규범으로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 근본 원리, 근간이 되는 것은 함부로 바꿀 수는 없어요. 다만 자구 수정은 괜찮다. 그래서 재정권자가 먼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같은 말이지만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47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개정권자가 그 재정권자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함부로 내용을 개정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권에도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도 구속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권자에도 또 입법부를 하면 입법을 만들 때도 헌법 조문의 규정대로 그걸 따라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법부도 법 해석할 때 지속도합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야. 어떤 정책 집행한다든가 할 때도 당연히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정 한계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조문은 헌법 재정권자라는 개정권자 같은 말인데 재정권의 근본적 결단인 헌법의 핵입니다. 핵심. 근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간, 핵심, 근본 이념은 반하는 헌법 개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네번 개정됐다고 했습니다. 헌법 조문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령 자구수정은 가능하다. 그래서 몇번 개정됐다? 네 번. 그래서 5차, 바로 7차, 8차, 9차 꼭 숙지해 놓고요. 그다음 넘겨보면 거기 써놨죠.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5차, 7차, 8차, 9차 헌법 개정에서 전문을 개정한 바가 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인데요. 입법부도 국가 권력을 이제 헌법 조문은 구속력이기 때문에 입법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입법을 만들 때 바로 헌법 조문의 구속력을 당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 사법부도 구속력이기 때문에 법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법령을 해석해서 바로 집행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판결을 내는 것이죠. 그다음 1번에 보면 뭐라 해야 되냐? 제가 써놓은 게 헌법 조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해서 균등히. 균등히 한다.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것은 평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11조에 따지고 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기본권에서 배울 겁니다.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평등권 좋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볼까? 상기 1과 2와 관계된 기획균등 평등 원칙을 선호하고 있는데 선언 언더래 선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전문에서 기본권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거꼭 아셔야 돼요. 이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뭐라 했냐?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제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의 원리로서 왜? 헌법 조문이 지도 이념이기 때문에 지도 원리 또는 객관적 가치 질서 이래도 돼. 법 규범이기 때문에 가치란 말을 쓴 거예요. 그 시대 사회의 일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깔린 가치를 국민의 합의에서 바로 헌법 조문을 만들고 헌법 본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의 최고 원리 또는 가치 실서이기 때문에 규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가치 실서가 나오면 헌법권의 입장을 보지 말고 규범이다, 법이다. 그래서 헌법은 뭐라냐? 이렇게 돼 있죠.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이거 입법부죠. 구속하죠. 그다음 법을 해석 사법부죠. 그다음에 집행에 따라 집행할 때는 뭐 행정부도 있겠습니다만은 따라야 할 기준 동시에 그다음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왜 헌법 조문에 평등한 기회를 다 준다고 되기 때문에 국가가 불평등하게 하면 안 되겠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기본권으로서 그래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여기서 한번 볼까?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아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헌법에 기본권들이 엄청 많아요.
뭐 교육에 받을 권리라든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든가 행복 주권이라든가 평등의 권리라는 기본권,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만은 논리적으로 볼때 기본권에는 상우가 있을 수 있는데 효력은 뭘까? 효력은 기본권의 효력은 판례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판례 읽다 보면 흡연권 있죠? 흡연, 담배 피우는 건 헌법 10조에 보면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뭐가 있냐면 일반적 행동권이 있어요. 행동의 자유. 그럼 담배 피울 때는 이거 흡연권은 모든 사람 담배 피울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행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꼭 합법적인 것만 자유권인지 되느냐? 아닙니다. 마약도 먹을 수 있어, 사실상. 다만, 마약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그건 단속되는 것이지만, 일단은 기본권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흡연권을 규정했냐? 흡연권이 있으면 혐오권이 있습니다. 요즘 음식점이라든가 당구장 같은데 담배 못 피게 해야죠. 그럼, 혐연권과 흡연권이 뭐가 더 중요한가 할 때는 협의권은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이제 있는 거예요. 상대 비교할 때. 그래서 그런 게한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다음 볼까? 학습권이 하고 수학권이죠. 수학권하고 수업권. 자,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권하고 교사가 수업하는 거 수업권하고 어느 게더 위에 있냐? 당연히 수학권이 더 위에 있다. 수업권보다 이런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시하지 않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렸어. 법이기 때문에 재판 규범이 되는 거예요. 아마 형법이든가 행정법 배우면, 자, 제가 왜 헌법 책을 썼고, 왜 그러냐 하면, 자, 헌법을 구체한 법이 뭐냐? 행정법이에요. 베르너가 얘기했죠, 베르너. 행정법을 알면 행정법이 30% 나와요. 경찰학에. 경찰학에도 행정법이 포함되기 때문에 헌법을 알아야지만 행정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 특히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이런 걸 정확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꼭잘 아시면 이제 행정법이 보입니다. 그래서 헌법 책을 쓴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따라서 재판 규모일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럼 볼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솔과 아까 배웠죠? 법적 성격에 대해서 전문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에 바로 법적 성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최고 규범이다. 최상위 법이다. 그 다음에 재판 규모일 수도 있다. 그래서 법인데 최고 규범성인데 재판 규범성을 부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즉 헌법조문은 헌법전의 일부로서 헌법 본문을 포함하여 모든 법령의 해석 기준이 되고 재판관에서 직접 허용될 수 있는 재판 규범성이 인정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리고 꼭 알아두어야 전문도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재판 규범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되는데 그럼 볼까? 1992년 3월 13일 날 헌법소의 결정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는 별도로 정당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써. 그럼 정당 후보 추천자 첫 시간부터 부담 안 주기 위해서 하고 싶었는데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볼까? 그럼 정당이 없는 후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소속이라든가. 그럼 볼까? 바로 국회의원 선거법 제55조의 3 규정은 무소속 후보자 볼까? 무소속 후보자. 그럼 정당 추천 후보자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자, 평등권 침 볼까? 아직 안 배웠죠? 평등권은 보호법이기에 보호 영역이 없어. 보호 영역이 없어요. 평등에서는 차등을 두지 말라는 거야. 차등하게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야.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평등권을 포괄적 기본권이라는데, 가령 직업을 선택할 거라는, 교육을 받거나, 또는 뭐, 연설한다든가 할 땐, 비교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정당 후보 추천자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비교 집단으로서 차등 두면 안 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보호 영역이 없기 때문에 각 기본권에 대해서 차등 두면 안 된다는 거꼭 아시면 돼. 평등권 나오면 비교 집단을 먼저 따져야 된다. 차등을 두고 있느냐. 그래서 비교 평등권에 대해서 나오면 첫째, 비교 집단을 두고 있느냐? 비교 집단이 뭐냐? 평등에서는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차이가 있게 하는 게 평등입니다. 그래서 비교 집단이 있고 비교 집단이 있고 차등, 차별하는 게 있느냐? 차별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차별이 합리적이지 않게 차별한다면 그건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후보자에게는 연설할 기회를 많이 주고 이건 적게 주면 차별이 아니야. 차별이죠. 헌법에 반한다. 유언 결제 받은 거죠. 보겠습니다.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비교해요. 월등하게 정당 후보 추천자에게는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 운동을 하게 한 불평등한 차별이 차등 규정의 의미로 헌법 조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11조의 평등 원칙이 있어. 헌법 11조 1항에 법의 평등, 헌법 제25조 이제 나중에 참정적 기본권 중에 바로 참정권, 선거권이라든가 또는 공무담임권 같은 걸 배웁니다. 그 다음에 헌법 40조 1항의 평등선거원칙, 헌법 116조까지 몰라도 아직까지 이런 기획균 등 평등의 보장원칙에 위반되도 판시했다. 이거 보시면 돼. 다시 한번. 자, 정당 후보 추천자에게는 많이 기회를 주고,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기회를 안 줘. 그 다음 또 볼까? 아직 안 배웠지만, 정당 후보 추천자하고 무소속 후보자 할 때는 무소속 후보자에게 혜택이 적어. 그럼, 비교 집단이 있는데 차등 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 거.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 구적 기본권 보장성 유무인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서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되지 않았나 결론내리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헌법 판례 2000년도 3월 21일 판례인데요. 여러분은 조금 더 보면 이제 10분간 쉰 다음에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판례 문제. 대한민국과 일본 국가 간의 5배에 관한 협정 비준이죠. 주약. 체결하는 행위는 고거죠. 높은 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나, 청구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가운데 헌법조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3.1은 뭐야? 역사 연역적이죠. 또한 헌법전문도 주범성, 최고급이기 때문에 이념적 기초 가치,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 아까 배웠죠? 해석지로 작용한다고 할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성을 도출해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본안 판단의 대상으로서 제외를 한다. 기본권이 있을 때만 헌법 소원이 대상되는 거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바로 기본권이 직접 도출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바로 기본권이 직접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10분간 쉰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